310과는 지하 6층, 지상 12층의 규모를 자랑하는 본교의 100주년 기념관입니다. 큰 규모의 외관을 가지고 있지만 내부의 공간 활용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310관에는 팻말이 없어 호수와 사용 목적이 불분명한 공간이 존재합니다. 그 예로 3층 빈 공간의 외부에는 팻말이 없으며 내부에는 스티로폼 박스 더미, 컴퓨터 모니터와 본체가 쌓여 있어 창고처럼 활용되고 있습니다. 또한 5층 빈 공간의 경우에는 강의실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팻말이 없으며 강의 시간표도 부착되어 있지 않습니다. 본교 시설팀 취재 결과 이러한 빈 공간들은 본교에 기여할 수 있는 국가 프로젝트 사업이나 신규 교수님들을 채용할 시 필요한 교수 연구실 등을 대비해서 예비 공간으로 두고 있다고 답했습니다. 그러나 팻말이 없는 빈 공간들과는 반대로 팻말은 있지만 그 내부에는 전혀 사람이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어질러진 공간도 있습니다. 지상 7층의 한국전자무역연구소 내부에는 전선이나 상자들, 개인짐들이 널려져 있습니다. 더불어 823호와 824호는 프로젝트 회의실이라고 팻말에 표기되어 있지만 내부에는 빈 공간만이 존재합니다.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하고 있는 거 보기는 봤었어요. 대형과나 아니면 소모임이나 학회들을 위한 휴게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. 이처럼 310과는 몇몇 빈 공간들이 존재해 공간 활용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. 시설팀에서는 학우들을 위한 학습 공간 마련과 본교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의 공간 마련을 우선순위로 예비 공간들을 배정하기 위해 논의 중이라고 답했습니다. 더 나아가 학내 청소 노동자의 휴게 공간과 학우들의 휴게 공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기에 예비 공간 일부를 활용하는 등의 추가적 논의 또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. UBS 박민정입니다.